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2020년 12월 달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12월 4일 금요 경마, 올 제주로 열리는 금요 경마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 진짜 이놈의 코로나가 좀 빨리 어떻게 좀,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좀 빨리 좀 소식들은 많이 있으면서 뉴스에는 나오는데, 사람 뭐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저 천안지점까지 이제 아웃됐죠. 그래서 나머지 3개 갖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 다음 주나, 조금 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경마장에 하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상을 좀 쉴까, 그러다가, 또, 많은 분은 아니지만 또 몇몇 분이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예상 좀 조용 꼭 해라. 뭐, 단골 분들이시죠. 뭐 월정 회원님들도 그렇고 조철과 가끔 통하시는 분들이 자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제가 그 어제 그제 어제죠 어제 그 조철의 프레쉬 라이브라고 매주 수요일 날밤 9시에 요 금요일 경마를 제가 이제 미리 공부한 거 여러분들께 이제 풀어쓰기도 해드리고 마본 공개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철은 금토일 예상을 우리 다른 예상가들은 대부분 라이브로 하지만 조철은 그 UCC로 방송을 해갖고 딱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게좀 서운하실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 수요일 날 금요 경마 라이브를 그렇게 좀몇개 경주로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 9시 프레시 라이브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 경마하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방송입니다. 또뭐 경마 얘기 이외에도 우리끼리 또 사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런 방송이니까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올 제주 12개 경주로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낮에 마사회 공지가 떴는데 제주 1경주 출발이 지난주 금요 경마 1시였죠, 1시. 오전 11시 4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11시 40분. 제주 1경주 출발이 11시 40분이고, 마지막 경주가 5시 2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땡겼나 봐요. 그러니까, 11시 40분 출발. 여러분들, 보고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1경주 그 시간 바뀐 걸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조철의 오늘 그 승부처가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경주. 이거 1경주부터 좀 노리고 들어가야 될 그럴 경주기 때문에 1경주 스타트 발주 시각이 11시 40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제주 경마 추천 경주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경주 첫 경주부터 한방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지금 그 조철이 그 사전 인기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충 뭐 어떤 놈이 대길이고 어떤 놈이 준대길이고는 대충은 오죠. 대충은 오는데, 그래도 이 사전 인기도, 이제 요 방송 끝나고 내일이면은 사전 인기도가 나와서 비교를 해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현장 예상이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그 사전 인기도 이 배당 상황에 따라서 승부 강도가 조금 다른 경주로 바뀔 수도 있다. 요거를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 4, 7, 10, 11. 1, 4, 7, 10, 11. 자, 이렇게 5개 경주, 12개 경주 중에서 5개 경주를 골랐고요. 그 중에 진짜 무조건 한배 타고 한번 때릴 그런 메인 승부. 자, 4경주, 7경주, 11경주입니다. 4, 7, 11. 자, 추천 경주 중에서 특히 4, 7, 11은 메인급 승부 강도를 올려갖고 예측권 20장 한번 기지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아, 여러분들 승부처 메모들 좀잘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조철스타일 유튜브 경마 채널을 많이 사랑을 해주셔갖고 아마 그 조만간에 구독자 7,000명 생일 케이크를 또 하나 썰것 같아요. 한 2, 30분 남으셨는데, 오늘도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아직도 유튜브 조철스타일의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 옆에 엄지척, 이런 방송 보시면 항상 그 옆에 손가락 올라가는 겁니다.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독도 그렇고, 그리고 알람은 종 모양이에요. 종 모양을 클릭을 해 놓으셔야 조철이 무슨 이런 영상을 올리건 예상 방송 올리든지 아니면 라이브 예고를 하든지 그러면 알람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알려드리니까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승부처 1, 4, 7, 10, 11. 그 다음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1경주. 자, 요거 기억들 하시고. 자, 이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4일 금요 경마 제주교차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상금 600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4세 이하 마필들. 자, 신예 마필들인데, 자, 조철이 그 많은 경주 중에서 하필이면 첫 경주를 여러분들께 승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요거는 적중은 무조건 적중인데, 돈이 되려면 주력으로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와야 되죠. 그 찍어먹기 한방 주력으로 들어갈 놈이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요거 글쎄요, 좀 조철 같이 물론 뭐 모든 예상가들이 다 공부 열심히들 하겠지만은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놈, 직전 경주에 얼레벌레 했던 놈, 복귀를 세심하게 한그 예상가들한테는 다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 보면 이런 게 배당이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뭐 조철이만 눈깔이냐? 다른 예상가들은 못 보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요런 거 잡아내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런 거 잡아내려고. 제가 우리 UCC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이게 이제 복귀한 것들이죠, 복귀. 직전 경주들. 복귀한 것들이고. 이런 거에서 복귀도 이제 보는 눈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조철이 보는 눈이 최고다. 조철이 복귀가 최고다.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어떤 예상가든지 그런 얘기하는 놈들은 쓰레기 새끼들이라 그랬습니다. 내 예상이 최고다. 내 환수가 최고다.
그러면서 다른 예상가 깎아내리는 애들, 뭐 다른 예상가 적중 내어 보십시오. 뭐 환수도 안 되는 거 어쩌고. 그런 새끼들 치고 지거 제대로 하는 놈들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자기가 최고다. 다른 예상가 떡으로 씹어놓고. 그런 새끼들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자, 일경주. 대가리 있습니다. 10번마 태백산입니다. 태백산. 데뷔전에서 박성광 기수가 외곽에서 갈고 선행에 나가가지고 직선에서 널널하게 여유승을 했는데, 얘는 능검시부터 가능성을 보여줬던 애입니다. 꼭 잡고 통과를 하더니 데뷔전에서 그냥 갈고 선행 나가갖고, 김태준 마방의 성광이죠. 그냥 갖다 꽂았는데, 자, 요번 경주, 최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비비를 마필들, 뭐, 7번마 10마, 네온 여신, 그 다음에 장성희의 3번마 얼룩보배, 뭐, 요 정도입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안악자리 한 마리, 분명히 배당이 나올 거다. 분명히 배당이 나올 거다. 아마 제 생각에 직전 경기에 입상을 한게 있어가지고 장우성이의 3번마 얼룩보배가 이게 대길이로 빵꾸 날것 같습니다. 요거는 직전 경주에 이빠입니다. 이빠이. 그리고 앞선에서 선행 경합한 마필들의 좀 덕을 본 약간의 어부지리성도 있고, 현장에서 요거는 아예 자르고 승부를 하든지, 배당이 안 되면. 아니면 잘해야 요건 받치기고 안 그러면 자르고 간다. 자, 3번마 얼룩보배가 요거 분명히 대길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A급 승부인데, 조철이 보는 아나짜리 10번마 태백산 놓고 이유 있는 한 방으로 초구 승부 쌍승시까지 한번 제대로 찍어 먹으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멋지게 한번 날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야, 이게 무슨 조명이 지금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죠? 조명이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조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열받네. 이거 여러분들 좀 보기가 좀, 그래도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NG 안 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일경주 승부처 이렇게 갔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이제 4경주입니다. 4경주인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한라마 4등급입니다. 이번 건 한라마. 900m 별정 A형. 자, 요것도 600만 원 이하짜리 그런 경주인데요. 오늘 이 조명이 막 찍어 먹기, 딸라박스 이런 거 표시를 좀 하기가 곤란하게 생겼네요. 이게 뭔가 조명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예.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거를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제주 경마 12개 경주가 있는데, 딸라박스 경주가 한 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승부처에. 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승부가 많아요. 불안한 인기 막 꺾고 노리는 거 때리는 거. 왜 그러냐면 항상 조철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승부 경주라는 게 배당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배팅의 메리트가 있는 게 승부 경주다. 배팅의 메리트 있는 거. 배당이 높은 게 승부 경주가 아닙니다. 그런 예상가는 따로 있으니까, 뭐 999만 쫓아가는 예상가, 그런 거 원하시면 그런 분들한테 가야죠. 조철은 그런 예상가가 아닙니다. 배팅의 메리트가 있는 걸 승부경주로 가져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3배 때리고 7배 받친다. 2방. 그게 승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철 예상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3배 때리고 7배 받치든지, 7배 때리고 3배짜리를 받치든지, 자, 두 방으로 승부 보자.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경주가 승부라고 되는 거는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빨리 다른 방으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조철을 욕할 필요도 없고, 나하고 조철은 맞지 않는 예상가구나. 3배짜리, 7배짜리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 승부가 된다. 그게 왜안 되냐? 돈질 때리기 나름이지. 생각이 되는 분들은 조철하고 함께 하시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경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철은 이길 수 있는 경마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고배당을 쫓는 그런 예상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강땡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두 배, 세 배, 네배막 이거저거 다 안고 가는 그거는 예상가도 아니고요. 그런 거는 얘기할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 자, 이번 사경주는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1번마 새바람입니다. 새바람. 새바람인데 뭐 1번 게이트까지 딱 날개 달았습니다. 장우성이로 바꿔놨는데 장우성이가 요거 조금 말몰이하는 게 삐딱삐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요거 1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갈수 있고 빼먹을 이유도 없고 직전 경기 아주 여유로운 2착이었는데 끝걸음이 그 살아 있었습니다. 편성도 뭐 똑같이 600만 원 이하짜리고 1번마 새바람 대가리입니다. 자, 그 이외에 2번 가온스타 뭐 4번 아 3번 자연의 법칙부터 전부 8번 익사이트까지 다 팔릴 겁니다. 이번 경주 뭐다 팔릴 것 같은데 이놈 저놈 대가리 1번마 새바람 놓고 한방 제대로 한방 갖다 조집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게 두놈 땡땡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이게 두놈 땡땡 당통으로 갖다 셀이 조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때리고 바치기로 갈 수도 있다. 아무튼 잘해야 도방이다. 그런데 불안한 인기마필들 거꾸놈들이 대가리 빼고 7마리 중에서 한 대여섯 마리는 제가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 빼고 많아야 두 방짜리인데 다른 놈들이 배당을 많이 뺏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리, 제주세랑 팀들한테 조교 상태도 이미 다 이런 경주들 브리핑을 다 받았고 제가 가서 뭐 제주경마 조교 볼 수도 없는 거고 권빛 동영상에 제주경마는 안 나오죠. 우리 제주재랑 조철 스타일 우리 패널 후배들한테 제가 이것저것 다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주 메인으로 한방 때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만 새바람을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요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조철 눈깔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한탕 조져가지고 상한가 한방 널러 갈 테니까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사경주 큰 배당 아닙니다. 하지만 따끈따끈하게 때리고 바치기 아니면 단통 두놈 땡땡으로 갖다 때릴 그럴 경주니까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이자 오늘 두 번째 연타 메인 승부입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한라마 4등급 900m 별정에 이어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사경주와 또 비스꾸려합니다. 사경주하고 좀 비스꾸려한데 3번마 필연 요거 뭐 11월 27일 날 조철도 대가리로 한방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직전 경기에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 선행 경합을 계속 하면서도 직선에서 따돌리고 여유롭게 끈끈하게 근성 있는 모습 대가리 쳤는데 부담 중량도 뭐 55kg 그대로고요. 3번마 필연 들어온 건 필연이다. 거기에 지금 제가 요 뒤에다가 써놨죠. 런지 3번 필연에 4번 런지 자 뒤에.
요놈이 깬다. 아마 3번, 4번이 이거는 뭐 무조건 대길이 갈 겁니다. 3번, 4번이. 이게 뭐 사전 인기도가 없으니까 대충 배당이 감은 분명히 오는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3번, 4번이 대길이 갈 겁니다. 권진영이 직전 경쟁 배성화가 타고 마필이 이게 이제 대끼리가 왜 팔리냐면 이 배상아가 말머리를 한마디로 지랄같이 못했어요. 좀 끌리고 안쪽에 고러시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걸음을 남기고 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예상가들 다들 복귀를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건 복귀를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복귀상으로 보면 그냥 3번 4번 한 방입니다. 3번 4번 한 방인데. 제가 요 뒤에 써놨듯이 필연 런지 요 대끼리 마커를 깰 놈이 한 놈이 있다. 그놈에다가 주력 한 방으로 갖다 쉐리 바르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요 놀이를 한 놈이 직전 경주에 골 때렸어요. 제가 이 뭐야 저 제 복귀 파일에 뭐라고 써놨냐면 뭐 하는 거요? 이러고 써놨어요. 진짜예요? 뭐 하는 거요? 철저하게 탐색성 경주로 좋게 얘기해서 탐색성 경주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잡아 빼고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 경마는 개개인이 기술들의 그 스킬이 막말로 빼먹어도 좀 눈치 안 채게 싹좀 해야 되는데 벌레벌레 이꼭 쪼다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할수 없이 기술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거 노려서 먹어야죠 우리는. 자, 3번마 필연에 4번마 런지 대끼리 막권을 깰 놈, 그놈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구라 해갖고 가십시오. 사기영주의 한구라 상한 깜빡 먹고, 자, 이해치권 20장 행운의 럭키 7, 7경주의 오늘 두 번째 메인 멋지게 또 연타를 한번 깨릴 테니까 3번만 필연 놓고 단통 아니면 두 방입니다. 이것도 자 오늘 승부처가 대부분 다 그래요. 막이 혼전 경주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돈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짭짤한 배당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다. 자, 오늘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께 꼭 상한가의 기쁨 안겨드릴 테니까.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10경주로 갑니다. 10경주. 자, 오늘 한라마 승부처가 더 많은데, 한라마 2등급입니다. 1400 핸디캡.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예상 방송, 라이브, 프레시 라이브에서 풀어드렸던 경주입니다. 10경주. 자, 이거는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조철이 공부할 때, 대가리 마필이 제주선녀인데, 이게 마필 상태가 좀안 좋다고 취소가 됐어요. 거기에 뭐, 천사표, 회색 등불. 자, 이런 마필들, 조철이 노렸던 마필들인데, 이놈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판때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10경주는요, 여러분들께 뭐, 긴 말씀 드릴 거 없고, 어제 방송,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 거기에 보면은, 제주 10경주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10경주는 어제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 다 풀어드렸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측권 10장, 소통시대라는 놈이 그래서 대가리로 이제,
노리게 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제주 선유였는데, 자, 10경주. 자, 어제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 조철 유튜브 영상, 요 영상 바로 전에 업로드가 다돼 있으니까, 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1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제주마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200까지. 100에서 200까지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자, 뭐 마지막 12경주도 인기마 압축인데, 요 11경주까지 여러분들께 주머니 따끈따끈하게 해드리고, 12경주는 가볍게 하고 그러고 가시자고요. 자, 제주마 1등급 핸디캡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 11경주도 제가 어제 그 조철의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 다 풀어드린 경주입니다. 10경주와 마찬가지로. 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 안에, 약간의 말씀만 보충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1경주도 어제 거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아주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거 그 부분에서 이제 추가를 할게. 제가 그 이게 제주 도지사배 만났던 애들이 다시 다 만났다. 11월 14일 6경주에 그게 이제 2차전입니다. 거기서는 외곽의 10번마 전현준이의 태왕별이 대가리 까고 7번마 출시대가 2차겠죠. 그죠? 거기에 3번마 으뜸공신이 4차.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번마 1류호천이 7차. 2번마 군자삼락이 5차. 다 같이 뛴 놈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대가리는 7번마 출시대가 팔리는데, 10번마 태왕별이 승부기가 진검다리 승부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아마 이게 현장에서 덜 팔리고 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조철이 한번 이긴 놈이 또 이긴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긴 게, 부담 중량이 이제 6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60. 핸디가. 거기에 일단은 이제 최외곽으로 밀렸어요. 태왕별이. 물론 뭐, 추임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자, 그래도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이게 지금 7번마 초시대는 직전 경기에 진로가 많이 막히고, 진로 막힌 거를 와중에 막 뚫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착을 했었죠. 초시대도 3kg가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뭐 3번마 으뜸공신도 3kg가 올라가고, 덕분에 이제 부담 중량이 빠지면서 유리해진 마필도 있는데, 그건 사이즈가 한수 아래죠. 자, 과연 부담 중량이 올라가도 능력 있는 놈이 없겠느냐. 일단 7번마 초시대로 현장에서 제가 대가리로 갈지, 아니면 10번마 태왕별을 대가리로 갈지, 다시 한번 그거는 현장에서 제가 현장 돌아가는 상황 좀 보고, 배당판 돌아가는 상황도 좀 보고, 요거는 무조건 조철한테 한방 걸린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7번 초시대, 10번 대왕별, 요두놈 때문에 제가 승부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제주경마는요, 매일 똑같은 놈들이 매주 같이 똑같은 중량 달고 이러고 뛰는데도 맨날 대가리가 바뀌어요. 그게 제주 경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상가들의 촉 매삭기 훈련 상태 마방의 승부이지 다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11경주에는 그런 거에 조철 눈깔에 또딱 걸린 놈 그놈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7번 초시대나 10번 대왕별이나 얘네 두놈 때문에 승부하는 게 아니다. 걸린 놈 하나 그놈을 놓고 때릴지 아니면 대가리를 놓고 때릴지 현장에서 조철이 한번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무조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인 승부로 제주마 1등급 1400 가장 센 놈들입니다. 현재 제주마들 중에서 뭐 원당봉이 좀 빠졌죠. 원당봉은 빠졌고 그래서 더더욱 승부하기가 좋게 생겼습니다. 원당봉이 나왔으면 구멍씨 하나 또 끼고 갔어야 돼요. 원당봉이 직전 경기 요만큼 아쉬운 늦출 3차 아닙니까? 안 나온 게잘 됐습니다.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딱 포함해서 한세 마리 갖고 여러분들께 짭짤하게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펜싸인데 시원하게 날아갈 테니까. 자, 11경주. 멋진 적중 기대해 주시고 응원 좀해 주시고 조철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 4일 제주 경마 5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듯이 이 경마라는 게 이기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나올 때, 문지방 나올 때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겨갖고 나오는 습관이 돼야지. 야. 이김이 경마장 가는데 10만 원 먹으려고 하냐? 50만 원 먹으려고 하냐? 끝나고 나서 개털 돼갖고 씨발 대고 나오는 것보다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먹고 나오는 게 장땡인 겁니다. 고배당을 맞췄든 저배당을 찍어 먹기를 갔든 이기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철 스타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기는 경마를 항상 생각하고 게임에 임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배당이 암만 좋으면 뭐 하냐고,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배당이지. 그잖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배당입니다. 맞춰야 배당이래요. 배당이 암만 좋으면 뭐 해. 그죠? 그래서 조철의 승부처는 대부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배팅에 메리트가 있는 거. 고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고 배팅에 메리트가 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 자, 그런 게 바로 조철의 승부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12월 4일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이거 마치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 주시고. 자, 승부처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1, 4, 7, 10, 11. 1, 4, 7, 10, 11. 자, 그 중에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는 4경주, 7경주, 11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좀더 마무리 준비 좀잘 해가지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좀더 멋진 예상, 좋은 예상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